서트 허브 서트 두 개 넣어주시고 생강가루 자 카레도 조금 넣어줄 겁니다. 카레 향이 워낙 세가지고 많이 넣지 마세요. 마늘을 안 넣고 요리를 했는데 웬만한 음식에 다 넣어도 돼요. 마늘은 자 뒤적뒤적 거려주겠습니다. 30분 뒤에 한 번 더 뒤적뒤적 거려주고 뭐 한 15분 뒤에 뒤적거려줘도 되고 자 뚜껑을 닫고 한 15분에서 20분에 한 번씩 뒤적뒤적 1시간 정도 이제 이러고 재우고 다시 오겠습니다. 1시간 정도 됐는데 내 후추를 안 넣네. 후추 없이 하겠습니다. 아니 한 번 더 뒤적뒤적 해주자 마지막으로. 불은 약불로 하겠습니다. 껍질이 바닥에 가도록 이제 놔주세요. 자, 불은 최고 약한 불입니다. 최고로 약한 불로 이제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익어가는 거 이제 보면서 이제 뒤적뒤적 한번 해주겠습니다. 10분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. 자, 어우, 물이 많이 나왔어요. 닭에서 육즙이 빠진 건가? 물이 나오네. 자, 물을 졸여주겠습니다. 센 불에. 자, 이거 파채입니다. 파채. 파채에다가 파채 소스를 넣고 와사비 이거 다 넣겠습니다. 이것도 이제 휘휘 저어서 섞어주겠습니다. 자, 누른 맛을 내기 위해서 좀 탄맛이죠. 이제 탄맛, 누른 맛이라고 표현할게요. 저는 이제 한 30초 정도 있다가 한번 뒤집어줄게요. 자, 어때? 비주얼 어떻습니까? 맛있어 보입니까? 자, 치킨이 완성이 됐습니다. 복날 점심입니다. 오늘. 맛있어. 아, 와사비 파채 괜찮네. 지금 간이 솔직히 해서 반반찬으로 먹기에는 조금 딱 좋고 그냥 먹기에는 조금 세요.
쪽면이 더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어요. 맛있는 부위인 거 아시죠? 파채가 부족하다. 파채 진짜 괜찮다. 간을 보니까 조그만 것들은 살이 없는 것들은 좀 간이 세게 됐고 안에까지 양념이 안 배가지고 잘 먹었어. 네. 조그만 것들은 간이 세네. 큰 거는 간. 네? 자, 갓김치를 조금 씻어갖고 오겠습니다. 아, 갓김치를 씻어갖고 왔습니다. 염도도 빠지고 이것저것 많이 빠졌을 거예요. 이거 무치면 더 맛있는데. 젓갈향이나 오늘 먹은 것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파채네.
김치가 너무 익어가지고 크게 먹기엔 쉬어요 아직 입에. 닭도 먹었어. 그거 내려가는 느낌 나는데 여기 살짝 걸렸다가 되게 애매모호하게 남았는데 솔직히 배는 안 불러 아직. 닭을 너무 잘게 잘라달라 했나봐 내가.
1인 1닭인 거 아시죠? 저한테는 1인 2닭 돼야 되는데 배부르게 먹으려면은 1인 1닭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이어트 중인. 와, 몸무게가 106.60kg 나가고 있습니다. 이거 틀린 거일지도 몰라. 다시 재보고 싶다. 한 번 더. 좀 틀리다. 이게 바닥이 안 딱딱해서 몸무게가 약간 왔다 갔다 하더라고. 딱딱한 돌판 위에서는 딱 맞는데. 예, 105.67로 하겠습니다. 오늘이 다이어트 3일째입니다. 여러분, 안녕!